안녕하세요. 뮤직벙커의 정작가 오박사입니다. 네. 네, 저희가 또 BTOB 타임 네, 두 번째 시간. 네. 세 번째 저희가 시간. 두 번째 오늘은 BTOB 노래 두 번.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에 그 이름답게 이 곡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에 두 번째가 들어가나요? 바로 두 번째 고백. 오, 두 번째 고백. 혹시 고백을 두 번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요? 예. 두 번 해봤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 몇 번? 고백 최대 몇 번? 아, 고체 몇? 1인 한 번. 한 사람 한 번. 한 사람한테 두 번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 그게 네. 뭐 신고 당했나요 한 번? 아, 차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더 이상 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제 친한 친구가 두 번 하는 건 봤어요. 예. 두 번 고백할 때 그 예전에 두 번째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오 이거 아니야? 이 노래 아니야? 아니에요. 다른 가수의 두 번째 고백이라는 노래를 이제 했는데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 이제 과거가 생각이 나네요. 이 B2B가 말하는 그 두 번째 고백은 좀 어떤 내용일지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 이 노래 들어봤어.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들어봤어 이 노래. 차에서? 네.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두 번째 고백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생각할게 멋지게나 변하게 오늘부터 다시 매어겨누 아직 너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너 위에 방 안에서 들어박혀 고백 연습 너만을 위한 세레나디 노래도 연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자 서툰 편지를 쓰고 고대란 고민형 공급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도 그동안 묶여갔던 시간도 모두 이 부분 너무 찰떡인데요? 너무 좋아요. 오 현식님 아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오 좋습니다. 이제 푸니엘님 보이스도 약간 적응이 됐어요. 딱 튀어나오면 아 푸니엘님 보이스다 이게 예. 그 감초 역할의 네.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영어 랩이 되게 또 인상 깊기 때문에 한번 차이고 다시 고백을 하는 건가? 뒤에 피아노 사운드 되게 재밌네요. DJ랑 약간 섞여 있어요. 이 파트는 성재님 반복하는 코스인 것 같아요. 부분. 이 부분도 현식님이 계속 부르시고.
근데 화음이 들어가. 오. 오. 어떻습니까? 되게 풋풋하네요. 노래. 진짜 대학생 때 약간 그 고백을 이제 두 번째 고백을 하러 가는 약간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근데 뭔가 이제 서사가 엄청 뭐 진행되진 않았어. 맞지? 아, 그렇죠. 네, 스토리가.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그 두 번째 고백을 하러 준비하는 순간과 하러 가는 그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네. 오늘은 제 마음 받아줄까요? 하면서 여기서 뭐 두 번째 고백하는 데까지는 스토리가 이해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과는 안 나왔어. 사귀었어요. 이제 행복할게요. 그거 아니면 뭐 차였어요. 세 번째 고백할 거예요. 약간 그런 스토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 이게 결론을 내버리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미니 12집, 미니 15집 정도 했을 때는 15번째 고백 약간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우려 먹으려고 고백 시리즈 노래 냈으면 아 이게 마케팅인데 아... 어? 이게 마케팅 요즘에는 2절까지만 가도 많다고 하는데 15절까지 하라고요? 아니 이거를 안 남들이 안 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독자적인 길을 가다 보면 예. 또 이게 이해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프로듀서였으면 네. 뭐 계속 그냥 20번째 고백 뭐 계속 진행합니다. 왜요? 평생 고백이라고 하지. 본인은 약간 한 번만 고백하고 마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왜요? 네.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약간 네. 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스타일입니다. 아, 열심히 네. 쫓아다니는 스타일이신가요? 뭔가 쫓아다닌다기보다 얼굴 볼 때마다 고백. 아, 그럼 횟수가 나한테는 두 번째 고백 말고 네. 다섯 번째 고백, 열 번째 고백 그런 노래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힘을 줄 만한 약간 속담이 생각나는.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20번. 뭐 열 번 고백해서 뭐 안 잡혀 경찰서 잡혀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괜히 스토커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 넘는 순간 스토커 되고 범죄자 되는 거라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 고백은 안 돼. 범죄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고백으로 씨 혼낼 줄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그 어디죠? 에타에 올라온 글인데 예. 아 이번 시험은 어려울 것 같다. 전교 1등 자식 이번에도 1등 하겠지. 고백해서 멘탈을 부숴볼까 말했어. 그러니까, 고백하러 간다. 그 고백 공격이 은근히 잘 먹히더라고. 네.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멘탈이 부서져서 시험을 못 봤다더라. 아직 그 소문은 못 들었어요. 결과에 대한. 와, 근데 그게 만약에 남고 네. 남고였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 남고였으면 데미지 완전 직방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와우. 자, 한번 두 번째 고백도 무대에 있나 봅시다. 네네. 아, 이거는 네, 아쉽다. 교차 편집이 없네요. 네. 아니 우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따로 보고 뭐 또 얘기를 나눠보면 되죠. 예. 어쨌든 이 노래의 시작은 좀 약간 이런 류의 시초가 되는 대표적인 음악이 저는 지난번에도 다른 팀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예예. 이 촛불하라는 곡이 약간 이런 이제 그 뭔가의 대화식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나레이션 나레이션 식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기억에 남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다가 힘내라 얘들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곡도 약간 그런 곡의 오마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비투비스럽게 뭔가 따라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비투비스럽게 뭔가 되게 그 곡의 분위기에도 좀 잘 맞고 그냥 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썼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비투비 노래 중에서 발라드 좋은 발라드 노래가 많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뭔가 되게 이 한 축을 좀 담당하는 듯한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러 가지 발라드 있는데 이것도 빠질 수 없다. 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뭐 너 없이 안 된다, 뭐 너 없이 안 된다 익숙하죠. 뭐 아프고도 아프구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더 그러니까 좋죠.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발라드 곡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두 저는 이 두 번째 고백도 진짜 멜로디가 되게 좋은 그런 노래 중 이제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피아노 사운드도 그렇고요. 되게 좀 그리고 이제 그 곡 전체의 스타일이 되게 좀 약간은 발랄한 느낌도 있고 또 이제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뭔가 발라드스러운 전개도 좀 있고 아무튼 좀 B2B 스타일스러운 아쉽습니다. 딱 거기서 멈췄다라는 게 사겠어요. 아 차였어요. 이게 난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3절에서 아 결론을 꼭 지어야 되는 난 궁금하다고 성격상 거의 결론을 열린 결말이야. 이건 그거야. 딱 고백했는데 다음에 이야기해줄게. 아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아 뭐 다음 회에 계속 이러면 그러면 카페벤을 뜨면 진짜 이거 주먹 날라가죠. 가지 말라. 진짜 열받죠. 일주일 기다려야 돼 또. 네 어쨌든 네 노래 너무 잘 들었고 이런 것들은 약간 뭐 봄날 예 네, 봄날에 좀 어울리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맞아 맞아 봄에도 잘 어울리는 네, 노래. 이제 왜냐면 캠퍼스에서 고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 아무래도 새학기 봄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봄에 또 잘 어울리는 노래지 않을까? 대학교 네. 다시 다니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아 지금 가면은 예. 뭐 지금 갔는데 지금 그 줌으로 화상 수업만 하면 손해인데. 아, 네. 화상 수업만 하고 줌으로 해서 하고. 그 이쁜 여자 학생 얼굴만 눌러서 이렇게 보고 범죄입니다 그거. 아예 왜요? 큰일 납니다. 아 줌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범죄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화석 뭐 이런 것도 공룡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노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